오늘도 빈집 보러 갑니다. 여기 뭐 집을 희한한 게 하나 있네요. 동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만들어 놓았는데요, 이게. 와, 요즘 주인도 안 오는가 봐요. 풀 자란 거 보면 마당에. 야,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. 예. 네. 희한하죠, 그죠? 와. 여긴 전망은 좋아요. 여기 영월 완전 오지 마을인데요. 터도 좋고, 이야. 희한하네, 희한해. 아, 여기 들어가니 이쁜데요. 문은 딱 걸려 있습니다. 가끔씩 오시나? 근데 가끔씩 오면은 이거 깔끔하게 해놨을 텐데, 그죠? 마당에 풀이야, 전부 다.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고. 별장식으로 쓰는 건가? 그죠? 사람이 오면 이렇게 관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예, 네, 완전 풀이 무성합니다, 지금 앞에는. 지금 이 앞에도 뭐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, 예, 네, 이것도 거의 뭐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. 별장인가 봐요, 별장. 전기는 다 들어오는데. 우체통 같은 것도 있고. 아, 근데 이게 참 뷰는 좋네요. 뷰는 동네 조용하고 뷰는 좋습니다. 여 며칠 전에 눈이 와가지고, 예, 여기는 그래도 양질해 갖고 눈이 다 녹았거든요. 근데 저 앞산에 보면 지금 눈이 허옇고요. 예, 지금 여기도 보면, 이 집에도 보면은 지붕에 눈이 허였습니다, 이렇게. 아, 여기도 눈이 많이 왔네. 예, 정선만 많이 온 줄 알았는데, 예, 영월도 많이 왔습니다, 지금. 아,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